지난주에 도시와 경제에서 진행하는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원 제한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 전원이 다 참석하실 수는 없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접수하신 분들 순서로 일부만 좀 참석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해놓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로 뭐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뭐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다 전달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략적인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강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각 강의마다 한 2시간씩 정도 해서 한 4시간 코스로 진행이 될 것이고 기초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뭐 약간의 뭐 개발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패를 겪으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차근차근 짚어본다는 개념을 잡기에 딱 적당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개발 사업 사례, 개발을 통한 부동산 증여, 또 수지 분석과 건축법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신청을 주시면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서 접수된 순서대로 다음에 개최될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의 개별적인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실제의 그 현장 사례를 놓고 개발의 처음부터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별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이론적인 설명에 앞서서 실제 실무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가장 많은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발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인 증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과 또 수지 분석이 전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개발 사업의 첫째 단계에서 이 토지를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관리하고 최종적인 나한테 떨어지는 이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 수지 분석 단계가 될 것입니다. 또 건축법을 아셔야만 토지의 매입 의사 결정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공정에 따른 시공 과정을 아셔야만 시공사를 상대하면서 건축주로서 내 요구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뭐 건축사와 상담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개발 사업 사례는 현재 지금 약 공정 3분의 2 정도 진행되고 있는 실제 현장을 놓고서 최초의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 과정, 그리고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 설계 과정,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실제 건축 도서를 놓고 하나하나의 항목과 그리고 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실무 과정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설계 도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실 겁니다. 이 제한되어 있는 땅에서 최대한의 이 수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는 어떻게 뽑아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설계 도면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공사 현장에 대한 모습도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정별로 어떠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 공정에 따른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떠한 부동산의 유형을 취급하던 간에 요즘은 증여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넓은 땅을 확보하고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제분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또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수요까지 같이 있지만 자금력은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를 납부할 돈이 현금 여력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증여 후에 신축을 하시던, 신축을 한 다음에 증여를 하시던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개발 사업 수지 분석 이 전체 과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표 안에 빼곡하게 글씨를 뭐 기입해 넣을 줄 아는 것, 분석을 할줄 아는 것,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서 각각의 이 수지 분석의 단계에 있어서 실무 과정과 연결을 지어서 개발의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이 수지 분석표상의 어떠한 항목에 해당이 되고 실제 내 매출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설명까지 드릴 것입니다. 내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분양 매출 쪽이 되겠죠. 단순한 자가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신축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분양가를 산출을 해서 또 분양성까지 갖춘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이 기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비와 건축비가 되겠죠. 이 토지비 건축비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 중에서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저지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역시나 토지 매입 단계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각 과정에서 이 표에 열거되어 있는 비용들이 어느 순간에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지, 그런 실무적인 설명도 드릴 것입니다. 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한테 제시된 이 동일한 토지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어디선가 뭐, 방송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이 사선 제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봤다, 뭐,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실제 내가 이 토지를, 시중에 나와 있는 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도면을 놓고 하나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사선 제한 그 이상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물을 만들 때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땅 위에 몇대 주차 대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주차 대수에 연동된 세대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건축물의 종류별로 적용되는 주차장법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면을 놓고 동일한 토지 면적 하에서 이 토지가 접해 있는 도로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주차 대수가 어떻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지 따라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토지 같지만 실제 그 토지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은 편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사례를 놓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두 번째 강의에서는 더 확장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도시와경제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는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아들일 것이고요. 선착순으로 접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2차 안내를 해드리고 적정 인원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릴 것입니다.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강의는 건축 금융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의 규모와 그리고 실제 처해 있는 상황, 어떤 목적으로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된 건축 금융의 설계를 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그 금융을 나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금융기관의 종류와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금리 수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좀 따로 떼서 P2P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P2P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투자의 수단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에 하나의 자본적 투자자로서의 P2P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가 공동 투자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완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을 지니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인들끼리 자금을 모아서 펀딩을 해서 하나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리 친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업은 냉정한 세계니까요. 법률에 근거해서 공동투자 사업의 계약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마주치게 될 텐데 가장 그 비중이 큰 기관이 시공사가 될 것입니다. 시공사와 최초의 도급계약 자체를 어떻게 체결을 하셔야만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건축 공정과 그리고 각 공정별 그 시공에 대한 실제 실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공사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효율적으로 그 시공사에게 전달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무시를 당하고 건축주의 그 지위를 제대로 누리시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다 마치시게 되면은 기초 강의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초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후에 연속되는 정규 과정에 또 신청하실 수 있게끔 혹은 나는 좀 신속하게 실제 이 개발 프로젝트를 내가 건축주로서 진행을 하고자 한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이 컨설팅을 함께 아울러서 개발의 첫 단계부터 토지 매입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완성 단계까지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이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